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네 외국인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참석 대상자를 소규모로 한정하여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개경연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교 개교 제74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세종 총장님께서 공부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교직원 및 관악봉사상과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에 당선된 학생에 대하여 각각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먼저 40년 장기 근속 교직원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교원 중에서는 해당자가 없으며 40년 장기근속 직원 3명을 대표하여 공과대학 박순익 선생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표창장 공과대학 박순익. 귀하는 본교에서 40년간 재직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으로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
2014년 장기근속 교원 15명을 대표하여 공과대학 신영길 교수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표창장 공과대학 교수 신영길. 귀하는 본교에서 30년간 재직하면서 교육과 연구에 정진하여 후진 양성과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 직원 6명을 대표하여 환경안전원 손병관 선생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표창장 환경안전원 손병관. 귀하는 본교에서 30년간 재직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 표창장 사회과학대학 교수 최진영. 귀하는 본교에서 20년간 재직하면서 교육과 연구에 정진하여 후진 양성과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 표창장 공과대학 김동준. 귀하는 본교에서 20년간 재직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 이어서 봉사활동 학생을 대상으로 관악 봉사상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수여와 아울러 학업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먼저 간호대학 간호학과 김선정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관악 봉사상 간호대학 간호학과 김선정. 위 학생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 관악봉사상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박혜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학대학원 시의학과 우희종 학생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관악공사상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우희종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공사 총 채용수기 당선자에게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수여 아울러 학업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먼저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박성호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박성호 최우수상 위 학생은 건전한 대학생 공사활동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시행한 사회공사활동 체험수기 공모에 참가하여 유학같이 입사할 계획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 상장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오예민 우수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단호대학 단호학과 김도영 장려상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백영석 학생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백영석 장려상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0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경위를 보고하시고 수상자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매년 저희 서울대학교를 빛내고 또 서울대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킨 서울대 구성원 또는 서울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상은 수상자의 숭고하고 귀한 업적을 기리고 동문과 후진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1990년에 제정되어서 91년부터 작년까지 총 29회에 걸쳐 77명의 수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 선정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대학원, 총동창회, 개인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9월 1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9월 8일 학사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거쳐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기난 부회장님과 영원무역 대표이사 성기학 회장님을 영예로운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김기난 부회장님은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가이자 동시에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상징하는 분이십니다. 삼성종합기술원장, 메모리 사업부장, 시스템 LSI 사업부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신 반도체 최고 전문가이시고 DS 부문장을 맡으신 이후에는 2년 연속 글로벌 1위를 달성하셨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CEO 월드가 매년 세계적인 CEO를 선정하는데 2019년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셨고 13위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교 연구공원 및 연구공원의 서울대 삼성전자 공동연구소가 설립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반도체공학 연합전공 신설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과 저변 확대를 위해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님은 1974년 영원무역을 설립한 이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창조적인 경영 철학으로 대한민국 섬유산업이 세계적인 단열로 올라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1980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글라데시 남부 항구 도시인 치타공에 공장을 설립하시고 오늘날에는 노스페이스를 중심으로 40여 개 이상의 해외 브랜드의 OEM 생산을 맡고 계신 세계적인 OEM 섬유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다른 사회공헌과 나눔 실천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직접 사회와 같이 호흡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남다른 모교 사랑으로 본교의 연구 역량과 교육 여건에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오셨고요. 특히 융합 연구를 위해 작년에는 우석경제관 건립을 위해 큰 기금을 쾌척해 주셔서 후배들의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정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오세정 총장님께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되신 두 분께 선정 증서를 전달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기남 부모님께 증정하실 예정이었으나 부득이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김기남 부모님의 배우자이신 민계환 여사께 대신 증정하시겠습니다. 김기남 선생. 선생께서는 삼성전자 DS 부문 대표 부회장으로 30년 이상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매진한 세계 최고 반도체 전문가로서 한국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학계에서 인정받는 반도체 전문가이자 동시에 삼성전자 대표 부회장으로서 끊임없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발굴 육성하시는 등 한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또한 본교 연구공원 내 서울대 삼성전자 공동연구소가 설립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반도체 공학 연합전공신설로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자변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더럽혀온 김기남 선생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자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총장 우세정. 이런 점을 좋게 보셔서 큰 상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저와 가족들 모두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최근 저에게 전하면서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서울대임 상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아쉽게도 시상식 참석이 어렵게 되었다면서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신데도 수상한 것이 겸연쩍고 또한 여러 선후배님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대신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이 서울대를 더욱 자랑스럽게 하는데 옆에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계학 동문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정 총장님, 또 우리 오늘 와 계신 이범 동창회장님, 또 제가 동창회장 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지원 뭐 이런 걸 아끼지 않은 우리 홍기현 부총장님, 또 우리 그동안에 학교 행정대로 쓰시면서 이 우선 경제관 이런 내용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여정성 기획부총장님, 또 오늘 처음 뵙지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노동용 기획부총장님, 또 여기 동양이면서 우리 종축위에서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우리 이철수 교수나 모두 또 여기 계신 또 우리 동문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수상에 대한 의사 파견을 했을 때 제가 부족한 사람이 이상을 안 받은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그간에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성의로 하신 일을 제가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상을 받는 데까지 왔습니다. 서울대학에 여러 가지 낭발이 많고 또 우리나라에도 낭발이 많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서울대학 동문들 사회학계가 노력한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낙관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우석경제관을 비롯해서 우리 후배 학생들, 저는 50년 전에 졸업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좀 더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또 폭넓은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의 미력이나마 앞으로 노력할 겁니다. 서울대학의 발전이나 우리나라의 발전에 뭐 도움이 되는 일을 뭐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여기 계신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수님들, 우리 학부들, 혹은 동문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수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정 총장님께서 개교 기념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동문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비전과 역량을 믿고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학의 74번째 도를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1946년 개교 이래 서울대학교는 많은 불안과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간 경험했던 어려움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도 없었던 미지의 역경이었습니다. 특히 교류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대학생활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기에 학생들이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학습과 연구를 이어나가고 진구를 수행하며 의연하게 서류를 격려하는 서울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생일날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의 나를 가능케 해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며 현재를 진행해 봅니다. 저희는 6.25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그리고 광주 민주화도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사에서 매우 뜻깊은 형태입니다. 60민주항쟁의 이름까지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런 고귀한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는 자유를 향유하며 학문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의 지난 74년을 돌아보며 이번 생일은 이처럼 대한민국에 희생하신 동문들을 기리고자 합니다. 6.25전쟁의 학도백문 참전하여 전사한 분들과 4.19 혁명에 참여하여 희생당한 분들께는 과거의 명예 졸업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사와 대해서 누락된 분들도 있어 이분들을 위한 신고 및 조사 사업을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 중에 돌아가신 분들과 아직 학적 회복이 안 된 분들을 위한 명예 졸업장 수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서울대학교를 빛내신 분들이고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분들입니다. 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후로 부당징계나 강제징집 등을 당해 심한 고통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당시 강압적인 시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대학이 자율성을 찾아가면서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던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분들께 오래전에 전했어야 할 진심의 위로와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현재 우리는 사회 발전을 위해 얼마나 치열히 고민하고 있는지, 양심의 자유와 학문기관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성찰해 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74년간 여러 불구를 겪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사람을 잊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어수선했던 건학 초기의 혼란은 없고 6.25 전쟁 시 피난지에서의 전시연합대학 취재를 거쳐 관악원의 캠퍼스 종합화 그리고 국립대학 법인으로서의 출범 등 커다란 변화들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학문의 수월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추구하였고 이제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작년 개혁이념 식사에서 앞으로 서울대학교의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학제간 융합연구와 교육을 확대하고 연구의 효율화와 학술 역량을 강화하며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협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대학교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차근차근 노력해왔습니다. 디지털 사이언스 대학을 설립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융합전공을 개설했습니다. 실용 캠퍼스의 1단계 사업이 완공되었고 약성대와 대학 동의 벤처밸리 사업도 추구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원 육성 BK21 사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단과 팀이 선정되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최소 10개 학문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SM 텐텐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대학 안팎에서 크고 작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진작하지 못한 행운이 높기도 합니다. 국민적 소원과 기대에 맞춰 연구와 교육 비용을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과거의 직장을 성찰하고 미래의 비전을 구매하며 우리 자신과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속에서도 각자 지대에서 묵묵히 분투하고 계신 서울대 구성원과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듯이 이번에 앞으로도 함께 이뤄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수다 서울대학교를 명실상부하게 구성원이 자부심을 높이는 대학,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세계가 존경하는 대학으로 계속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울대 노력과 열정이 국민들께 도움과 희망을 드리기 바라며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희범 총동창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총동창회장 이희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세정 총장님과 공견 부총장님, 유정성 부총장님, 노동용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목욕 교직원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한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증명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43만 동문과 함께 개교 74주년 개학 1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많은 분들이 대면에서 참 성대하게 기념하지는 못하지만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서울대 동문과 교직원 여러분, 지난 74년에 우리 서울대학교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나라 최고 학문의 전당으로서 본연의 위치를 충실히 지켜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께서 모교를 사랑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 찬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기술,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전 세계라는 큰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모교 발전을 위해서 빛내주신 성기학 동문님과 김기남 동문님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모셨습니다. 사실 서울대인이라는 자체가 자랑스럽습니다만은 이 자랑스러운 서울대의 이름으로 선정됨으로써 정말 보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까 강준호 교수님께서 양정은 상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성기학 동문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성유업계의 대부이고 김기남 동문은 우리나라 전자업계의 반도체업계의 대부입니다.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을 할 때 두 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을 위해서도 많이 기여했다는 것은 아까 소개된 바와 같습니다. 또한 모교 발전을 위해서 공로로 표창을 받게 되신 교직원 여러분도 계십니다. 이들 모두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한 직장에서 20년 근무하기 때문에 30년, 40년 근무하신 분이 지금 67명이나 되는 걸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반학공사대상과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를 통해서 공모전의 수상자로 선정되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모교는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라는 큰 비전 아래 글로벌 융합인지역 양성, 혁신적 지식생태계 구축, 지식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대학발전 기반 구축이라는 실천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흥 캠퍼스의 컨벤션 센터, 교육도내 완공 등 1단계 사업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개원을 협박했습니다. 특히 미래에서도 중점 학문 분야의 연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텐텐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서울대 하면 3배 10위권 학문 분야를 선정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대 여러분, 올해 총동참회는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34번의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버드대학이나 동경대학 등 서울대학교가 경쟁해야 할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급여입니다만 서울대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지식 함량과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동창회원들이 앞으로 힘을 계속 모으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그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민족의 큰 성원 속에서 국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면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의 집단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이는 선배들이 쌓아올린 결실이며 또한 우리와 후배들이 장차 끊임없이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과업입니다. 모교가 세계 속의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교 교수,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애교심을 더 발휘해 나가야 했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교의 개교를 축하드리면서 모교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서울대 인상을 받으신 우리 김기남 동문, 성경 동문과 교호 직원 여러분, 학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74주년 개교를 기념하여 서울대학교의 지난 발자취가 담긴 사진 영상과 직원 합창단의 축가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74회 대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